첫 번째, 크리스찬 경영인 CEO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CEO 사업 대표하고는 어떤 차이가 나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자꾸 헷갈리죠.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런 걸 제시받은 일이 없어요. 훈련받은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책을 쓰고 있어요, 지금. 주제가 이거예요, 지금. 주제가 이거로. 그래서 많은 경우는 우리가 크리스찬 경영에 하면 아,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선교연 친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선교 사역을 하고 선교 헌금을 하고 선교사 후원을 하고 그리고 뭐 예배를 드리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전 예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번째는 CBMC 활동도 해야 돼요. 그러면 크리스찬 경영으로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냐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지금 이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기준이어야 될까? 어떤 기준? 자, 제일 중요한 기준이 이거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 성경적 사례를 볼까요? 한 사람의 직업인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만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시작. 자,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가 오직 나만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필리핀에 또는 마닐라에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이 만몬을 따르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배를 타고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살아볼까 이런 걸 갖고 살려고 하는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좁은 길이 보이질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니 좁은 길은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안타깝게도 교회에서조차도 비즈니스로 간다면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한국교회 지금 아주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됩니다. 교회가 비즈니스의 세계에 대해서 침묵해요. 제시를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비전을. 구체적인 좁은 길을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즈니스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순교적 자세로 해야 된다.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결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 죽게 헌신됐다는 게 뭘까요? 저는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요. 세 가지. 요건 애읍시다. 다 같이 그냥 따라해 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 시작.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 주인이 맡기신 일이 있다. 주인이 맡기신 일이 있다. 주인이 결산하실 때가 있다. 주인이 결산하실 때가 있다. 애우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기준이에요.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갈림길에 섰을 때. 자, 첫 번째가 뭐라고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비즈니스를 할 때 저는 뭐 끊임없이 크리스찬 CEO들을 만나잖아요. 아 정말 힘들어요. 왜 마시가 있을 때가 많아가지고. 아 뭐 너무 힘들어하는데 심할 경우는 앞에서 울어요 그냥. 목사님 끝난 것 같아요. 은행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 대출 받을 때도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저를 돕지 않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할까? 안 되는 거야 이게. 내가 주인으로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비즈니스에서도 똑같아요. 내게 주어진 이 기업이 비즈니스가 주인이 바뀌는 순간 킹덤 컴퍼니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 기도를 매일 하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고백을 해야 돼요. 매일같이. 특히 비즈니스 현장에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마다.
이 기업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비즈니스의 주인은 누구인가? 두 번째, 주인이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은 내가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 청지기.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 주님이 이 일을 내게 맡기셨을까? 이 일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어떤 결과를 원하실까? 이게 1년 목표예요, 여러분. 2019년 동안 주님이 어떤 결과를 원하십니까? 이게 뭐야? 2019년에 목표를 세울 때 자세예요. 2020년까지 주님 어떤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까? 2020년까지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주님 앞에서. 자, 오늘 CBMC를 하는데 한 분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CBMC 이제 모임이 다 끝나고 식사하잖아요, 우리가.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식사하는데 한 분이, 목사님, 아, 이제 연말이었는데, 아니 1년을 평가하고 내년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아니 믿지 않는 사람도 계획 세우고 우리도 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크리스찬은 뭐가 달라야 됩니까? 이 질문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항상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질문을 딱 받아요, 그냥. 그럼 제가 어떻게 답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 순간 항상 답이 나오냐?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제가 이럴 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룹별로 나눠보시고 발표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뭐가 다를까요, 뭐가? 이게 다른 거예요. 주님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내게 이걸 맡기셨는데. 내년의 목표는, 계획은 어떻게 쌓기를 원합니까? 일이, 이것이 비즈니스에서 주님과 동의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만나는 사람이 볼 때, 우리 CBMC가 나를 볼 때 내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로 나를 판단해요. 안타깝게도 주님이 이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 그럼 주님 원하시는 건 뭘까요? 주님이 보실 때 나는 예요. 이게 세 번째 자세. 주님이 보실 때 나는 제대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가? 주님이 보실 때 나는 올해 제대로 하고 있는가?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헌신. 주인이 누구인가? 아, 이게 킹덤 컴퍼니를 할 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의 비즈니스의 주인은 누구인가? 동의하시죠? 그죠? 네. 두 번째가 뭐가 중요할까요? 이 자세를 가져야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겠다. 나의 비즈니스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겠다. 그러면 그 뜻이 뭐예요? 그 뜻이. 자, 봅시다, 이제. 요 37장 3절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7장 10편 37장 3절 6절. 3절에 6절까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걸 쉽게 한번 표현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그대로 적용해야 될 내용인데, 주님이 뭘 원하세요? 하나님께 의뢰하래요, 하나님께. 그리고 이 땅에서 비즈니스를 통해 선을 행하래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여러분?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여러분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겠답니다. 좀 여러분이 세번역을 찾아보면 제가 말한 그대로 나와있어요. 너가 전심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빛이 되는 게 선한 영향력인데, 선을 행하길 원하면 어떤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너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겠다. 저는 이제 나이가 50대, 60대, 70대 되는 사람들 만나니까 은퇴의 삶에 대한 내용을 많이 나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뭐 이야기를 많이 요구를 해요, 저한테. 전제가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선제예요. 재테크를 잘하는 것은 전제가 뭐라고요? 내가 주께 의뢰하고 선을 행하면 주의 성실하심이 나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신다. 비즈니스에도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 어떤 일을 한다고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네요. 그럼 뭐가 먼저 전제되어야 될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기뻐하는가? 세 번째, 나의 사업을, 나의 길을 여호와께 온전히 맡기래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이 그가 이루시고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혜의 모임이 일어날 때 이런 간증이 일어나야 되고 이런 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이 그룹 안에서 공개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그럼 나의 뜻에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있는가? 자, 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돼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강의 안에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려면 여러분 비즈니스 안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려면 뭘까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뭐죠? 자, 첫 번째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가 주인이 되어 비즈니스 현장에 있는 거예요. 저는 CBMG 지혜에 정말 주님의 역사를 하려면 우리 멤버들이 정말 결단을 해야 돼요. 주님, 내가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CEO들을 만나면서 1대1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을 나누는데 제가 이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너무 많은 CEO들이 이런 훈련을 받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봐도 깊이 있게 묵상이 안 돼요. 제도 훈련을 받은 일이 없어가지고. 두 번째는 이런 걸 잘 훈련 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단체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안 해요. 보니까 자, 그냥 선교사로 나왔어. 보니까 목회자가 됐어. 아, 전 이게 정말 한국의 비극인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뭐예요? 교제와 동행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교제는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내가 동행은 뭐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고객을 만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직원을 만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에요. 동행. 내가 직원과 해야 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에요. 동행. 그래서 죽기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뭐예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한 만남인가? 두 번째, 난 내가 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가? 여러분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세 번째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변화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한 흔적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모일 때마다 이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매주마다 간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주마다. 왜? 매주마다 나의 일터가 쉽지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잖아요. 근데 그 매주의 일터에서 세 번째가 기업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높여지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질문에 제가 직면합니다. 세 번, 이 질문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시작. 우리가 이런 생각 안 된다니까요. 기업은 수익을 내야 존재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업이 수익을 낸다는 두 가지가 양립될 수 있을까? 기업의 존재 목적은 수익인 것 같은데? 자, 옆 사람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까? 자, 옆 사람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양립될 수 있습니까? 시작! 두란노에서 나온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었어요. 크리스찬 경영의 다리. 안타깝게도 절판됐어요. 근데 이런 좋은 책은 사람들이 안 보는 거예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정말 좋은 책. 이 윌리엄 폴라드라는 사람이 이제 좀 이따 이분에 대한 얘기가 좀 더 나오는데 서비스 메서라고 하는 세계적인 이 청소 용역회사의 대표이사, 회장 출신이에요. 10년 정도를. 야, 이분 드라마틱한 역사의 사람입니다. 이분이 두 가지 책을 한국에 번역되어 있었어요. 두 가지 책만 썼는지 번역된 게 두 권인지 모르겠는데 두 권이 뭐냐. 하나는 서비스의 달인. 또 한 가지는 크리스찬 경영의 달인. 이 책이에요. 근데 절판됐는데 만일 구해볼 수 있으면 구해보세요. 와, 정말 은혜가 되는 책이에요.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저는 정말 한국에 이런 크리스찬 CEO들이 세워지길 원해요. 저는 이것만 하면 안 된다. 크리스찬 CEO가 비즈니스를 잘해가지고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해. 근데 제가 묻고 싶어요. 그럼 그 비즈니스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거예요. 그 비즈니스 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자꾸. 전 이거는 반 절반의 성공이에요. 비즈니스 안에서는 뭐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책을 보면 와, 이분이 멋진 말을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비즈니스를 해야 될 목적입니다. 근데 비즈니스 수익을 올려야 되잖아요. 수익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적인 목표입니다. 좀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이 책을 구입해 보세요. 이분이 얼마나 이것을 설명을 멋지게 하는지. 그래서 이분이 그 서비스 메스라는 회사에 인터넷 치면 나와요. 그냥 이 회사의 대표이사 회장이 되고 나서 야 정말 기업이 멋지게 성장하는구나. 왜? 회사 직원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제가 꿈꾸는 회사야 이게. 회사가 바뀌어야지. 회사가 CEO가 바뀌고 임원이 바뀌고 직원이 바뀌어야지. 직원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데. 자, 한번 성경을 어떻게 보여주나 볼까요? 다 같이 만군의 시작. 와,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여러분, 다윗은 정말 전쟁을 많이 취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울왕이 일대왕이었는데 사울왕은 주변의 부족들을 정벌할 능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처절하게 죽습니다. 그의 아들 왕자들도. 두 번째 차기 왕이 이대왕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히 묵상하면 그 시대 배경이 뭐로 나타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살아요? 계곡, 굴, 산. 왜 그럴까요? 블레셋 같은 이 전차 부대가 있는 부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마차와 말이 올 수 없는 곳에 숨어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주변의 모든 부족을 다 정벌해 옵니다. 그리고 조공을 받는 정말 기적 같은 왕이죠, 기적 같은 왕. 이 얘기예요,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의 비즈니스 그대로 넣어야 돼요, 비즈니스에. 하여튼 비즈니스 이름이 뭐예요? 회사 이름이? 저요? 네. 맞아요. 웅진코에이. 웅진코에이. 네. 지점 이름이? 예. 아니. 웅진코에이 마닐라. 마닐라. 그렇죠. 마닐라.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서 웅진코에이 마닐라 지점에 성함이? 강종호 대표와 함께 하시니 강종호 대표가 점점 강성한.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와,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다 같이 뜨겁게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 각자 자기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만군하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점점 강성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뭐 다윗의 때는 뭐 널널하고 싶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다 지금보다 더 힘들었어요, 더.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때는 죽고 사는 문제였으니까요. 이런 간증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간증. 크리스찬 CEO로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 2019년,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서 내가 하는 비즈니스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따 조금 이 사례를 좀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건의 훈련이 돼야 돼요, 경건 훈련이. 한국의 크리스찬 분들이 안타깝게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교단체 훈련을 잘 받은 분들은 선교사나 목회자나 뭐 이런 쪽으로 다 갔어요, 그냥. 그리고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그런 거 안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예전에 영소, 성속을 구분시켜가지고 하나님께 헌신되면 선교사나 목회자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교회에서도 신앙이 좋다 그러면 확 목회자 돼야 된다고. 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죠? 참 안타까워. 이게 한국교회의 뿌렸어요. 네, 여러분 세대는 이러면 안 되죠, 이제. 신앙이 좋은 분들이 비즈니스 현장이 있어야 돼요. 비즈니스 현장. 그러면 신앙이 좋다는 게 뭐예요? 경건 삶이 되는 거예요, 경건 삶이. 자, 다니엘이란 직장인의 삶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란 직장인. 다 같이 다니엘이, 다 같이 시작!
이 조서의 내용이 뭐예요? 조서의 내용이 왕이 아닌 그 어떤 신이거나 누구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자에게는 사자 떼에게 굶주린 사자 떼에게 먹이를 주노라. 이 조서야 이게. 여러분 이걸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즉 왕의 통치권을 강화시켜서 어떻게 했냐면 이걸 넣을 때 사자들을 굶주렸어요. 그래야지 사자들이 배불러면 안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자들을 굶주리게 한 상태에서 그 사람을 던지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다니엘 다음에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집어넣는데 그들이 땅에 닿기 전에 이단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넣어야 되는데 다니엘을 못 먹은 거예요. 사자들이 얼마나 골이 났겠어요 지금. 다니엘 다음에 이 다니엘을 고세했던 사람들을 넣었더니 이 굶주렸던 사자들이 여기 보면 복수로 나와요 여러분. 한 마리로 하잖아요. 왜? 극조과를 내려야 될 거예요. 극조과를. 그래야지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 이건 뭐 얼마나 끔찍해요. 얼마나 그냥. 그 도장이 찍힌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꼭 던져요. 아니 이때야말로 골방에서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시에 이런 걸 선포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전에 행하던 일이 없었나? 그럼 얘기 안 되죠. 나 일제에서 내가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도 하루 세 번씩 기도했는데 아 뭐 예전에도 안 했으니까 지금도 안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기도하는 내가 이때야말로 이제 골방에서 그러면 30일 동안이었거든요. 30일 성경이 정확히 보세요. 30일 동안이니까 30일 동안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니엘이 30일 동안만 이제 골방에서 기도하지 뭐 이제 주님만 만나지 뭐 이제 주님만 그래도 주님은 다 아시는데 자 질문 왜 이렇게 안 했을까요? 잠시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왜 다니엘이 이렇게 안 했을까요? 천치기 때문에? 왜 안 했을까요 이렇게?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얼마나 딱 합당한 구실이 생겼어요. 야 이때야말로 내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라 주님만 만나리라 모든 문을 닫아라. 다니엘처럼 수석 총리면은 집이 대골이라니까요. 대골 그 중에 한 골방 들어가면 아무도 몰라. 그런데 왜 이렇게 했어요? 자 어느 분이 답변했을까? 이건요 확실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확실한 메시지가 이것은요 모든 유대인 말살 정책이었던 거예요. 이건 다니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다리오가 통치하는 메대, 바사, 페르시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니엘이 이걸 아는 거예요. 다니엘이 뭘 또 할까요? 하나님도 아신다. 이거야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특권이에요. 여러분이 비즈니스 할 때 제발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앞뒤가 꽉 막히고 절망적인 상황이 내몰리는데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신다. 이게 주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신다. 내가 지금 얼마나 곤란한 상황인지 하나님도 아신다. 다니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도 아신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확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유대인들을 사자굴에 넣게 하진 아니할 것이다. 이걸 가지고 제가 아까 했던 다니엘 기도를 만든 겁니다. 하루 세 번씩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니엘처럼 승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봤던 이 기도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액자로도 만들어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자 한번 보세요. 내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소리 내서 크게 내가 시작. 네. 이 말은요 뭐를 말하냐면 능숙한 사람은
A man's skilled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아주 탁월한 숙련된 이런 사람은 왕이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왕이. 그리고 여기서 천한 자는 비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규모가 없는 자, 별볼 없이 사는 자, 허송세월하는 자들과 어울리게 하지 않는다. 아,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 이게 어디 같아요, 여러분? 예, 뭐 하여튼 뭐 중국 가면 간혹 볼 수 있죠, 실제. 아, 진짜예요, 여러분. 중국 가면 간혹 볼 수 있어요, 그냥. 아. 근데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요. 제가 사진을 얻었는데. 자, 사진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어요? 한 가지는? 와, 탁월하다, 진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달입니다. 그랬어요. 또 하나가 뭐예요? 이거 위태위태하잖아요, 그냥. 언제고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 언제고. 저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고가 나는 것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제 이 기준이 나와야 됩니다. 자, 한번 너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8장 21, 22절, 너는. 다 같이 시작. 자, 다시 한번 똑같이 읽어봅시다. 한 마음으로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한데,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2시간 특강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주제에. 근데 제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뭐냐면, 이 본문이 왜 이 귀절이 중요하냐면, 최초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지도자를 세우는 사건인 거예요. 10부장이란 지도자, 50부장이란 지도자, 100부장이란 지도자, 1000부장이란 지도자. 질문. 제가 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10부장입니까? 50부장의 수준입니까? 100부장입니까? 1000부장입니까?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에게 긴장 물어봐요. 김사장. 김사장은 본인이 생각할 때 10부장인가, 50부장인가, 100부장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감한 거예요. 옆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해가 되시죠? 자,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그 기준을 제시합니다. 기준. 기준.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해 주죠. 자, 두 번째,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경과 지혜가 실천하여 충성하는 일곱을 대하라. 우리가 이 일을 예배하고. 이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들 말고 이 제자들이 최초로 지도자를 세웁니다. 일곱 집사. 아시죠? 빌립을 비롯한. 자, 일곱 집사, 스데반 빌립을 비롯한 일곱 집사 세우는데 세 가지 기준이 제시되고 있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다 같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시작.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여기서도 나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 첫 번째, 능력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라는 거예요. 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울 때 우리는 보통 믿음이 있다는 걸 뭐라 말하냐면 영적인 활동에 헌신된 사람으로 얘기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질문. 여기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터졌는데 이웃집과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들을 데려다가 문제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율례와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말하면 뭘까요? 비즈니스 현장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사항을 파악하고 적절한 사람을 세워서 문제를 주의 뜻대로 해결해 갈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걸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말해 그러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실제로 민수기 1장에 모세가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 능력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뜻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 같이 시작. 그 뒤에도 네. 자,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같은 맥락이요. 같은 맥락. 이건 시간이 되면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이 되지 않고 역량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면은 CEO가 사업대표가 이러면은 안타깝게 도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까처럼 그의 신앙이 자꾸 경건의 모양으로 나가게 돼요. 왜 경건의 능력이 뭔지 모르겠는 거야. 본인도 나의 비즈니스 현재 하나님 능력이 역사한다는 게. 두 번째,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경영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절대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 보니까 이 십자가를 진다는 건요, 그 시대적 배경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진다는 건요, 그 집안의 몰락을 말했던 거예요. 우린 지금 십자가를 되게 멋진 영광스러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극형이에요, 극형. 로마인에게는 십자가형을 없애버려요. 그 십자가를 진다는 건요, 주변 마을의 모든 사람의 조롱과 멸시, 남은 사람들이. 그래서 생존이 보장이 되지 않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의미예요. 변한 거 없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나 훈련도 잘 안 돼 있고 역량도 안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제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와, 훈련도 있지 않아도 헌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수준을 아세요. 여러분의 수준. 주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훈련되어 있지 않아도 헌진되어 있으면, 저는 대표적인 게 하나가 CBMC 동역이에요. 그래서 CBMC 지혜가 우리가 모였을 때 성령적 경영이 뭐냐, 믿음을 하는 경영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길 원하시냐가 지혜 모임에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도준이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멘토링이 돼야 돼요. 내게 역사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것을 위해서. 두 번째는, 이거는 좀 쉽지 않은 문제인데, 사목가의 동역이에요. 사목가의 동역. 왜냐면 제가 이랜드에 들어가게 됐던 이유가 박성수 회장님이 비즈니스를 너무 잘했어요. 너무 성장을 하니까 이분이 비즈니스를 시작했던 동기를 혹시 아세요, 여러분? 이분이 캠퍼스 사역을 했었어요. 캠퍼스 사역 가면서 전도하고 캠퍼스에 있는 이 대학생들을 제자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일을 헌신했었는데 문제가 생겼네요. 뭐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근데 자기뿐만 아니라 일에 헌신하는 팀 멤버들이 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분이 시작한 게 뭐예요? 500만 원을 빌려가지고 옷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옷장사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거 실제 다 있었던 일이에요. 전 뭐 직접 들었죠. 어느 한 사람이 온 거예요. 그의 딸과 함께. 그 딸이 누구냐? 이 매장을, 이 5평뿐이 안 되는 이 매장에 단골 고객이었던 이 이대의 여대생이 졸업하고 나서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온 거예요. 이 아버지가 왜 왔냐? 당신이 이 매장에 사오는 옷을 똑같이 자기한테, 그걸 뭐예요? 구매해서 배송을 해주면 그 수수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박성수 회장님이 비즈니스를 했던 동기가 그게 아니니까 노 했어요. 근데 실제 이분이 두 번 왔답니다. 두 번. 또 온 거예요. 나중에. 제발 내가 옷을 고르지 않고 당신이 고르는 거에서. 요즘은 그래서 이런 전문가가 있어요. 한국에. 이랜드 출신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또 거절했어요.
그리고는 박성사님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비즈니스를 좀 제대로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뜨네. 그래서 각 캠퍼스 앞에 매장을 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잉글랜드였어요. 잉글랜드. 근데 국가 이름이나 국토 이름을 브랜드 이름으로는 쓸 수 없다는 걸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생긴 단어가 이랜드라는 단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간판이 잉글랜드예요. 잉글랜드. 근데 이랜드라고 썼더니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에다 랜드잖아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엘 엔드가 돼요. 히브리어로 엘은 하나님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꿈보다 행운이 좋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와, 이건 너무 놀라운 해석인 것 같아요. 본인은 이 목회자였는데 본인이 정말 그 뜻인 줄 알았대요. 이랜드는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몰라서 그렇게 발음하는 거지 엘 엔드다. 저분의 신앙의 고백이 이거에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이런 말이 뭐예요? 엘이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사무엘 하면 하나님께 구하다 그런 말. 하나님을 엘로힘 또는 뭐 엘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에. 그래서 사목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비즈니스와 이 신화훈련, 경건훈련까지 직원들 시키는 게 두 가지 다 안 되니까 한쪽의 영역을 전문가를 세워서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인데 문제는 이 사목이 준비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준비가. 자, 세 번째는 이 두 가지가 될 때 일어나는 게 뭐예요? 난 이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이 이루어지고 그럼 하나님 역사를 경험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일터의 실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죠. 자, 맨 밑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주님, 제가 왜 이 결론을 내렸냐면 제가 들어간 회사의 사업대표들이 신앙훈련을 제대로 받은 일이 없어요. 근데 이들이 최소한 저를 부를 때는 주께 헌신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 일을 함께 할걸 제안했던 거예요. 이게 실제 이따 일어나는 사례를 좀 같이 나눌게요.